각해 성이 징원하며 각해의 성이 맞고 둥글며 징해의 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각해라는 것은 각의 자체, 본각의 자체죠. 용석 스님이 그래가지고 각해 일륜이라는 책을 냈죠. 여 각해란 말. 각해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해가 바다 위에서 해가 뜨면 일출하면 헌행의 세계가 바뀌잖아요. 각해 일륜. 이름 잘 됐죠? 이 각해에다가. 용석 스님 각해 일륜이 전부 다 능엄경 것 그대로 나와 있어요. 능엄경을 다시 이것이죠. 복사해가지고, 복사하고, 믹사해가지고, 각해일륜 든 거요. 각해의 성이, 각해가 내나 본각의 바다. 그걸 것이, 저, 열애장 바다라고도 하지요. 장식해가 청정커녕 무명이 일어났다고 것이 능가경에 나오죠. 각해의 성이 칭원하며. 칭원이란 말이 적조라는 뜻이라요. 적조 바로 칭원이란 말이 적과 조가 있죠. 공적한 자리 또는 연기 자리, 공적 연기. 그와 같이 적은 공적이고 조는 연기죠. 진공이고 진공 묘유, 묘유는 바로 조가 되고 마음은 체가 되죠. 마음은 용이 되죠. 본용이라요. 진공은 바로 적이고 연기가 바로 조입니다.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밝아서 비추는 성능과 같이 마음이 밝아서 비추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적조요. 맑을 띵자는 여기서는 가면과 같은 거죠. 맑을 땀자. 청정이라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상징하면 성국토라고 그 징자가 나오는데 가라앉은 자리 원래 고요한 자리를 말한 거예요. 원진각이 원묘헌을 아까 징원을 바꿔서 도로 원진이라고 했죠. 원하고 칭한, 둥글고 맑은 각이, 여기서 각이란 말은 각해를 말한 겁니다. 각해성이 그 말이죠. 원래 묘하다. 원자는 본래라는 본자와 같아요. 원묘라. 원묘는 바꿔 말하면 본묘라. 본래. 묘한 것, 여섯 묘유같이 그 자리가 참 기기묘묘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지 묘하잖아요. 오줌이 항상 나와도 안 되고 항상 안 나와도 안 되잖아요. 묘하게 나올 때 되면 딱 나오고 나오고 나면 또딱 막아놓고 이제 안 나오다가 또 나올 때 되면 나 누가 이렇게 지켜서 시간을 잘 지킨 것처럼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그것도 참 원묘라. 원래부터 묘한 거예요. 그 자리는 행으로는 무변하고 수적으로는 그 밑바닥까지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무상이요 무변이요. 광대, 불가사의한 그런 자리죠. 그래서 본래 그 자리는 생멸이 없는
마치 맑은 커공 같이. 그래서 모든 생멸이 없는 빈 허공과 같이 마음이 빈 거거든. 그래서 원흉통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치우친 것이나 은폐가 되는 가리움이나 그런 것이 없는 바로 원통의 근본이죠. 본래 원통의 자리를 밝힌 거죠. 본래가 원통인데 본래 원통을 위배하기 때문에 등지고 거기에서 빛나기 때문에 다시 교정을 하는 수행이 원통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의 자리가 원래 그런 거죠. 본각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터득을 못하니까 치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성불을 해가지고 본각을 다시 밝은 덕을 밝히는 거죠. 밝은 덕은 본각이고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치각이라요. 그 전에 태도직지에 나와 있죠. 명명법. 명명더가며. 요것은 치각이 되고. 성불할 때 이제 밖음을 통해서 수행 통해서 아는 거고. 이 명덕은 본래의 각이고 본각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죠. 그전에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학기 도는 제 명명터 또 제친민 제지어지선 왜 이렇게 쓰냐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달리 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하고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으며 또 백성을 친화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고 제가 세번 나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각도인은 이렇게 봤어요. 대학기 도제 명, 또 이제 덕제 친 바꾸어서. 덕제 친 민제 천부경 해석하는 그 구술 우학도인이 구술하는 데 보면은 요렇게 해놨는데 대학기 도제 명하며 진하며 지선이니라. 말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 거기에 해녹될까 봐 지금 말한 겁니다. 우악도인 해석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봐서 알았다고. 그러면 어때요? 옳게 본 거요? 옳게 보지 못한 거요? 토를 띠게 달아서 달리.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요가 이제 여다 띄고 여다 띄고 여다 띈 것을 여기는 여다 띈 거죠. 여다 띄고
여다띠고 토를 잘 달리 뗀 거죠. 말은 좀 되기는 되죠. 대학기 돈은 대학의 돈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친함에 있으며 시선에 그침에 있다. 요것하고 요것하고 이것하고 명사지요. 주어 명사지요. 위에 것은 제, 명, 친, 지는 전부 다 동사거든.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라요. 역대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봤고 문장상 대학의 돈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백성을 친함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학의 돈은 밝음에 있고 덕은 그러면 대학의 덕은 대학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지. 덕은 친함에 있고 백성은 그침에 있다 하면은 명덕을 수로로 보지 안 하고 쪼개가지고 분리해서 본 거지. 저렇게 보는 분은 역대 아무도 없는데 오학도인만 그렇게 보았어요. 밝은 덕 그 자리가 여기서 말하는 본각이라요. 밝히는 것은 지각이고 원명이 조생소 하니 원래 밝은 것이 비춰가지고 소를 내니 본래 밝은 자리가 아까 그것이 저 적조 성능을 가졌는데 그 적조할 때 조하는 비추는 것에서 소가 나온다. 원래 밝은 자리는 아까 각해성이 징원이라고 하는 것이나 원진각이 원묘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마음자리는 원래가 밝은 자리죠. 여기서 명덕이라고 하듯이 소립의 조성망이라 소가 성립되면 조성이 없어진다. 조성이라는 비추는 성능이 조성은 원래 밝은 자리. 조성 옆에다 원명이라고 적으세요. 원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생기기 마련이라. 이 말은 상변체수하고 정생지격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게 이제 나쁜 거죠. 조생소 하는 데서 무슨 사고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조성이 바로 원명이죠. 이 말은 달리 하면 조성망은 안 좋은 거죠. 벌써 변질이 돼가지고 원래 밝은 것이 비추어서 소를 내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능엄경에 많이 썼죠. 아까 초업 문중에 임유망소하는 그 소자 그 소는 소리고 대상이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벌써 능소가 없는 데서 능소가 생기는 거지. 예? 능소라는 것은 벌써 상대적인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이 없어진다. 그 말은 다른데 조론에, 조론이나 하음 것이 저 소초에 보면은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상변 체수하고 생각이 변해지면 본체가 벌써
달라져. 본체가 순수한 건데, 순수하고 청정하고 때묻지 않은 건데, 그 생각이 변질이 될 때는 본체가 이제 벌써 변질을 오염이 되어가지고 본체가 달라져 버려요. 변해 버려요. 사람이 썩나면은 나쁜 사람으로 변하지요. 사람이 썩질 한번 진심을 낼 때 그때는 보살의 얼굴에서 나차로 아수라의 얼굴로 변해 버리죠. 그와 같이 상변 체수라. 생각이 변함으로써 체가 달라지고 정생 지격이라. 감정 그 진호에나 감정이 생길 때 본래의 지혜, 여기서 지는 원명자리죠. 지와 체는 다 원명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 원명이고 원명이란 이름도 있죠. 체도 역시 원명자리. 그래서 변해지는 과정이라. 본래 청정 본연한데 산화돼지가 생기는 도리죠. 아생에 종자망하고 운기에 태양은이라. 내가 그는 썼어요. 나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생에 종자망하고 이건 각성식 설명이지. 그거나 그나 같지 않아요? 싹이 나버리면 종자는 없어져 버리죠. 싹 나서 싹이 나 아주 다른 걸로 줄거리로 하면은 그 전에 그 종자는 없어져 버리죠. 콩에서 싹이 나 가지고 나중에 성장해 버리면 콩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싹이 나면 종자가 없어지고 구름이 덮어 버리면은 태양도 밝은 태양도 묻혀 버리죠. 그러니까 구름이나 싹이나 그것이 상과 정이요. 상정이요. 색수상 행시 그거요. 상은. 상은 색수상 행시. 이 정은 희노에나 애워요. 이 두 가지는 다 상과 정이요. 이것도 상과 정. 이것도. 한과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생소가 바로 그거예요. 조생소가 바로 상과 정을 일으켜 내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상이죠. 겨우에 성각이 필명 망이 명각이라. 그 전에 그런 말 나왔죠. 차후에 불문학장에 성각은 반드시 박건을, 성각은 필명 이연을, 망이 명각이라. 불문학장에 이런 말 나오죠. 각비 소명연을 인명 입소라. 저후에 분화장에 나왔잖아요. 분화장 세계기시 세계 상속 맨 처음 설명할 때 성각이 반드시 박건을 그게 잘못되어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그 성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소명이 아닌데 이 밝히려고 그 자리를 밝히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 소명이 생겼다. 소명이 벌써 성립되는 것이 여기서 조생소지요. 생소나 소립이나 같은 말이요. 생소가
입꼬루 여섯 입소라. 같잖아요, 내나. 입소라고 하나, 생소라고 하나, 글자만 좀 한자만 달랐지. 소가 난다는 것이나 소를 세운다는 것이나 같은 거 아니요? 소. 소가 뭔지 말이야. 소나타는 것이 이제 소나타라는 그 자가용이 생겨버렸어. 본래 없었는데 소나타지 사람은 못하는 그런 자가용이 소나타. 그와 같이 소가 생긴 상태라요. 소라고 하는 것은 능소 소라요. 능소. 이게 벌써 번외 혹이 한번 일어날 때두 가지 성능이 있거든. 첫째는 본래의 밝은 자리를 본래의 그 원명을 숨겨버리고 덮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그걸 생기게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면 두 가지 성능이 있어요. 첫째는 능히 본래의 순수한 자리를 숨겨가지고 덮어버리고 음부를 내버리고 또는 둘째는 능히 뭐가 나도록 생기시켜요. 나게 만들어요. 성질이 나게 만들든지 저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든지 그게 생소라요. 생기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근본이거든. 탐진치 삼독 가운데서 치가 제일 어려운 놈이요. 그놈 끊기야. 탐진치에 치가 제일 어려운 거라요. 끊기가. 치로 말미암아 탐도 생기고 진도 생기죠. 그러면 탐진이 생기는 게 바로 생소라.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것이라는 소지요. 그것이 생겨요. 그것이 뭔지 말이야. 결혼을 해놓으면 그것이 또 생기듯이 아들 딸 생기듯이 생소가 되어요. 결혼 안 하고 남녀가 서로 안 만나면 아들 딸이 안 나오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벌릴 때 이제 그때 이제 조생소라 비추어서 원명의 조성능으로 말미암아 소를 낸다. 한자로 소라고 했지만 이 한자의 소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졌어요. 세계나 중생이나 또는 업감이나 또는 산화대지나 또이 소는 능소의 소나 희노애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탐진치 삼독이나 다이 소에 해당돼. 소 것이라고 하지요. 그것 저것 볼 것, 들을 것, 맛볼 것, 생각할 것, 그런 것들, 것이다요. 보는 것도 거기서 생기고, 듣는 것도 거기서 생기고, 그래서 형불 출생하며 듣는 것은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견불 초색이라 보는 것은 빛깔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불문학장에 나왔죠. 보는 것이 이제 빛깔을 못 벗어나지. 또 듣는 것도 소리를 못 벗어나고. 거기에 딱 한정이 한번 생기면은 한정이 된 거예요. 차를 만들기 전에는 차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딱 배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차가 가고 오고 늘 해요. 그것을 못 벗어나요. 벌써 차체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차체의 수명이나 차체의 성능이나 차체의 기능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타나지요. 차가 이루어진 후부터
차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차가 언제 가고 언제 오고 서울행 열차가 몇시몇 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지만은 만들어진 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딱 한번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정해지면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거기서 조생소인데 그 보는 것도 빛깔을 이 물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듣는 것도 소리를 뛰어나지 못해요. 소리만 듣고 빛깔만 보지 보는 것이 듣기도 하고 듣는 것이 보기도 하는 그런 작용이 없잖아요. 원통하기 전에는 원통하면 그건 가능해요. 원융하면은 이군원통이 뭐야 육군 호장이 되면은 이런 말도 저기 불화장에 나오죠. 그게 이제 조생소라. 거기에 이제 내 사구 자리에 이제 사구가 가장 근본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그것이라는 것이 성립되면 벌써 형성되면 본래 순수한 그 조성은 없어진다. 조성은 원명의 청정하고 청정 본연한 자리는 벌써 변질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소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처녀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그것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시 총각이라고 총각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와 같이 벌써 소립의 조성만이요. 그 본질, 순수한 본질은 벌써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생기는 것이 세계부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부터 생겨야죠. 그래서 이제 허공이 나옵니다. 미망으로 유 허공커널. 허공부터 생겨야 세계가 생기죠. 미망으로 허공이 있거늘 허공에 의지하여 세계가 형성되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국토가 되고 그 생각이 발동하는 지각은 중생이다. 그만하죠. 내일부터 그만.